마음과 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한 여인의 믿음과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고, 즉 이방신을 섬기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삶 안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주 곱게 키운 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 여인의 바람처럼 잘 자라온 딸아이가 언제부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한 반응들 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눈이 돌아가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떠한 의지도 어떠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야, 이상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 한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소문,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준 소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소문, 귀신들이 날뛰는 거라사 청년을 고치신 그 소문도 이 여인은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30절에 보면은 아이가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이 침상을 원어로 보면은 부유한 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침상을 말한 끌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제 침상은 이제 다른 나라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자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애가 되는 요소는 이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당시의 어떤 이제 분위기로는 유대 땅으로는 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거하고 있는 지역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즉각적인 이 반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해결이 될 만한 일들을 다 동원해 보기도 하죠. 근데 보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 일에 대해서는 참 인색할 뿐만 아니라 참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은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뀌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법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이 취했던 것은 주님 옆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언니라도 제게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때요? 상황이 열립니다. 상황이 열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경험되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이 여인이 했던 반응을 취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부스러기 은이라도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라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간다면 엎드린다면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조급함을 평안함으로 문제 해결을 할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힌 모든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옆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 반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깊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